안녕하십니까. 김낙권의 시사 본색입니다. 김낙권의 시사 본색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올한해 광주 전남의 정책과 비전을 설계해보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용섭 광주 광역시장과 함께 민선 7기 광주 시정을 중간 점검해보고 올한해 광주를 만들어 나갈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발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하나의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회복과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의첫 번째 방송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새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더불어 오늘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 나와 주셨는데요.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등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큰 성취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 저는 시민들께서 근심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주택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네.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은 네네.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제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이라고 네. 하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혁신이 아니고 음. 우리의 장점, 우리의 것들을 발굴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키우는 게 이게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요. 음. 그래서 제가 누차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야 거기서 강주만의 일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나온다는 음. 네. 이런 차원과 같은 아, 맥락에서 네.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설날이라 저도 한번 한복도 번한 입어보고 예, 예, 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런 뜻이셨군요. 예. 시장님, 그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근데 계산해보니까 오늘 방송일, 이 현재 기준으로 190일 되셨어요. 예. 아, 네. 잘 모르셨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지난해 그 득표율 몇 퍼센트 기억나세요? 84.06%였습니다. 아, 정확하시네요. 예. 84%라는 아주 압도적인 예. 득표율로 예. 당선이 되셨는데 예.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그 각오대로 되돌아본다면 참 지난 반년이 참 숨가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신가요? 이제 시민들의 기대가 음. 컸기 때문에 네. 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저로서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네. 저는 궤도를 이탈한 광주 시정을 네. 정상 궤도로 안착시킨 기간이었다 이렇게 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가장 그 성과라고 음. 꼽을 네.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를 꼽으라면 네. 저는 그래도 도시철도 2호선을 네. 공로라를 통해서 네. 결론을 지었다. 이건 그야말로 16년 동안 논쟁을 해왔던 그논쟁에 그렇죠. 진정한 마침표를 음. 찍은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기 음.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한국 정책학회에서 네. 정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음. 네, 그렇죠.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러 음. 옵니다. 이제 제가 이 공론화를 추진했을 때 84%라고 하는 높은 지지까지 보내 줬는데 네. 밀어붙이지. 왜 공론화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하기도 하고 음, 바로 할 것을 거, 왜 이렇게 공론에 붙이는가? 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음, 네, 네, 네. 저도 이제 좀 괴롭기는 했습니다만 네. 누가 시장이 돼도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러나 저는 이용섭답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까지도 다 수렴해서 이걸 이제 시민들의 음.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뽑아내는 절차 네. 저는 이제 강주가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음. 아 그리고 어,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건 시민들께서 이루간 네. 성과인데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제가 밀어붙였다면 한 음. (2~3개월) 빨리는 할수 음.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추운 날에 우리 음. 시청 앞에는. 또 반대하신 분들은 그 추운 날 텐트를 치고 네.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정렬히 반대하셨죠. 예, 2023년 근에 이제 음. 1단계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될 음. 때까지 계속해서 반대하면 그 과정에서 강주 지역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음. 이제 골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절차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면서 네네. 반대편에 계신 분들도 다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하지 말걸 이런 생각 은안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중간에 이제 음. 만약에 음. 제가 볼때 다수의 음. 의견이 공론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배심원들이 한 300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만약 여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음. 음. 아 전두로 왜 사람인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일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음. 그래도 시민들을 믿고 음. 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공론화의 그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셨어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면 음. 수용하겠다고 제가 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철도 2호선이 가장 잘된 예로 꼽으셨는데 이제 올해 2019년입니다. 네. 도철도 2호선 건설이 추진력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올라, 진행되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론화가 지난 11월 10일 날 네. 끝나고 저심도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실시 설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음. 중앙정부와 협의 네네. 이런 절차를 지금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이게 한 42km에 해당되는데 음음.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024년. 그리고 지성까지 해서 2025년에는 완전히 이제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다소 지연됐기 음.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은 음. 하겠지만 그렇다고 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문제라고 음. 지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네. 안전성 문제, 경제성 그렇죠. 문제, 이런 문제도 잘 저희가 살펴서 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민이 사랑하는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한 명품 도시철도 예. 2호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이제 걱정했던 안전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서 예. 명품 지하철을 예. 예. 만들어 내시겠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그 공론화 방식의 어떤 첫 사례가 어떻게 잘 되셨어요. 굉장히 도시철도 예. 2호선에 잘 적용하셨고 예. 앞으로 이걸 계속 공론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신 건지 어떤 것들은 좀 선별할 것인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공론화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음. 장점이 있지만 네. 이것을 자주 사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음. 시민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시장으로 저를 뽑았고 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는 저런 공론화에 붙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도시철도 2호선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큰 경우 음, 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관심 현안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시장님 기억하시겠죠? 최대 관심 현안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습니까? 뭐 광주형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이었습니다. 지난 이일이죠. <laughs> 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예. 또 바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척도로서 예. 정말 중요한 가능자가 된다라고 지금 신년 기업인들과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걸로 시민들이 지금 예측해야 됩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민선 칠기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강주영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음.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와 원래는 12월 6일 날 음. 협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음. 실은 뭐 대통령까지 음. 참석을 하기로 네. 돼 있었는데, 네. 아, 일보 적전에 무산이 돼서 실은 네. 저도 충격이 크고 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딱 남아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 예. 강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음. 노사 공동 책임 노사 상생을 전제로 음. 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노사 상생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네. 언제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음. 이제 다 타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음. 첨예하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타결이 안된 것은 신뢰가 이제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음, 음. 12월 6일 날 이후에 시장에 이제 집, 직접 협상 단장을 맡아서 전면에서 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신뢰를 그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현대 측에게는 음. 투자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고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에, 완성차 공장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또 이제 노동계에게는 이게 단순한 무슨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고 오래정한 지속되고 괜찮은 일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련 조문을 음.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그 쟁점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지금. 오 년간이 될지 모르지만 삼십오만 대에 대한 부분을 양측을 노사를 아우를 좀 보관을 좀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것은 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 말씀드릴 수 없는 음. 그런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른 한쪽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음. 한장한장 쌓아 올라가는 그런 벽돌공의 심정, 또 이제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음. 이 애줄타기 고개사의 심정으로 저 자신도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에 참석한 행사에 예. 이제 그 기업 총수들, 예. 새로운 리더들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예. 같은 경우는 정의선 예. 수석부회장, 이단 예. 포함한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하셨고, 예. 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협상 단장을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급에 서로의 대화와 체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나겠다는 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그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 음. 네. 그리고 지방 시도 지사들 음.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강주형 음. 일자리를 그렇게 강조할 때는 네.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음. 느낍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음. 한국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처음 사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이 음. 강규영 일자리는 독일의 아우터 5천을 음.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 아우처 아우터 5천은 저희처럼 지자체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음. 폭스바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노동계 기업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가 뭐 중앙 정부처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음.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음. 쪽을 설득해서 뭐 하나가 아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합의에 이른 것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것은 강주시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지역 노동계도 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좋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뭐, 앞으로 협상이나 여러 가지 과정은 좀 지켜보고 또 협상에 대한 내용은 소상이 시민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해해달라는 말씀으로 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 시장님 오랜제 스타트니까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봤을 때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또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으니까 예. 언제까지 뭐 어떤 결말이라든가 이런 게좀 가시화되고 어, 협상이 결말 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이제 예, 제 혼자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거라면 제가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박는 게 a 도 아니고 또 그게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박을 수는 없지만 온 국민들의 소 열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광종일자리가잘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예.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달 크기 때문에 예.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독일 사례는 기업이 제안했다면 예. 이 경우는 지자체가 제안한 거니까 예. 지자체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고민에 대한 또 시민들의 주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 한 590억 정도 투자를 예. 하죠. 그러니까 예. 그 관련된 시민들이 돈이 들어가고 SOC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조유령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있다 보니까 과연 광주시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업이잘 되기 위한 고민도. 그들 실력을 갖춘 협상 팀과 그런 진단한 팀을 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완성차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팔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10만 대연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팔리지를 않는다든지 네. 팔리기는 하는데 적자가 지속된다든지 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음. 그래서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저희가 음. SPC라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 특수 것입니다. 특수 목적법인 예, 예. 네. 실제 이제 공무원들이 음.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깊은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경영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들을 음. 그 SPC의 특수 목적법인에 이제 참석을 시켜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야죠. 네. 이제 어보면그게 순서가 좀 바뀔 뀌어 필요 있다는 생각 이 드는데 먼저 예. 그런 사업성 검토가 끝나고. 어, 해야 되지 않는 얘기도 있고. 물론 현... 지금도 사업성 검토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 부분에서 잘 된다면 네. 시장님께서는 광주형 일자리 이 모델을 다른 산업 분야에서라 우리 지, 지역에 적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완성차 공장에서 음.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우선 다른 산업으로 음. 확산을 시킬 것이고요. 네. 다른 지역으로도 음. 확산시키게 될 겁니다. 지금 음. 뭐 군산도 그러고 대구도 음. 그러고 네. 군산형 뭐 일자리 모델, 대구형 네. 일자리 모델, 강주형이 음. 성공하면 음. 시도해보겠다는 그런 음. 움직임이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산자부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음.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네네. 한국 경제의 문제고 일자리의 음. 희망에 걸린. 희망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네, 광주형 일자리 올해 예. 성공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시장님. 예. 뭐광주 일자리 말씀을 여기서 좀 접고 지난해 말도 뜨거웠던 뭐 현안들 좀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예, 예. 뭐 이슈 중 이슈가 올해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이슈들을 좀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이슈가 올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제일 큰 문제, 무엇이 가장 잘못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아 지난 11월 달에. 근데 그렇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일부에서 아, 이게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어, 혁신, 청렴, 소통을 강조했고 공직자는 헌신, 봉사,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음. 그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 보기 위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두 개가 채점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뀐 겁니다. 네. 어찌 됐든 이후에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이 부실하게 이걸 관리해서 이런 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주 시민들과 그 해당되는 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죠. 음.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어, 이것을 숨기거나 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호할 게 아니라 음, 음. 노출시켜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는 고통도 음. 주지만 우리에게 음. 교훈도 줍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해서는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네. 일벌 백계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한편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혁신 시스템을 우리 시정에 구축해서 이한 군데서 잘못하게 되면 바로 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게 여쭌, 이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들어오면 결국 공직자, 평가 감사를 해보니 채점을 잘못했더라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음, 음, 그렇다면 음. 왜 채점을 잘못했느냐 네. 이제 (15군데가) 공무에 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군데에서 제출한. 이저 서류가 1천 페이지가 음.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만 오천 페이지가 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우리 관련되는 직원은 이제 몇 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음. 그걸 다 떠들어보다 보니까 네. 아좀 부실하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실무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한정의 음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가장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네. 해당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유가 될수 없고 음. 지금도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어, 그 개인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바꿀 것입니다. 네 말씀은 이제 결국 공직사회에서 채점을 잘못한 문제. 그 외에 또 지금 그 이제 언론 보도와 또 일부 얘기에 따르면 이 자료가 원래 어떻게 유출됐느냐 문제 제기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문제 제기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 이걸 받아들였다 하면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11월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고 예. 말씀하신 청렴 소통, 별벽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료가 유출됐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리고이 또한 공직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 채점 결과는 밖으로 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직 기강 회의예요. 네.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우리 내부 직원이 음. 이 의회에다 이제 보고하는 네. 형식으로 음. 알려준 건데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네. 설령 이게 나갔다 하더라도 또 그걸 음.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네. 잘못이 없단다면 뭐 음. 우선 협성 대상자가 바뀌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더큰 문제는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 평가 결과를 밖으로 내보낸 것도 음. 문제고 음. 그래서 거기에는 각각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네. 물을 것니다 시민 단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 평가를 잘못한 거. 근데 평가 자체라는 게 시험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바 재공고가 더 음, 음, 음. 합당하지 않은 않냐? 또는 이의 제기도 할수 없는 건 이의 제기했다. 이런 문제 제기 또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평가가 음, 잘못됐으면 예.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도 어. 제기될 수 있고 저도 처음에 음, 이제 그 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내부 규정에 보면 음. 이게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 차점자가 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재 공무를 음. 안 하고 차점자가 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것이 공직자들의 부실하거나 아 그리고 어. 공직 기관 회의 차원 네.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거라면 음,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음. 끝날 수 있지만 네네. 감사 결과 거기에 담합이 있었다든지 네. 고의가 있었다든지 비리가 있으면 음. 이제 사법기관에 이거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라 음.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감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상응해서 네.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민간공원 등례 사업을 여쭤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명쾌한 시장님의 이제 입장을 통해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공직사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속도이 예. 있게 추진하셨어요. 어등산 문제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다 속도감 있게 했죠. 뭐, 도시절도 이어서 그렇죠, 네. 강주역 네. 문제, 네. 송경역 네. 문제, 군공항 문제. 음. 제가 실은 전임 시장님들로부터 그냥, 음. 그, 저, 많이 물... 폭탄들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laughs>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 어찌 보면, <laughs> 예. 그걸 해결하느라고, 예. 진정한 의미의 이용서표 정책은 네. 지금 실현도 네. 못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도 민선 4기 때부터 있으니까, 13년 동안 표류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호반이 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지금 제그 생각으로는 1월 중에 음.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호반하고 정식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관광단지 그리고 시민의 음. 휴양지로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음. 다만 이제 우리 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음. 이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증진시키려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이제 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또 수익이 없으면 그렇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그래서 수익이 되죠. 없다 해서 실은 음. 1차 제가 오기 전에 이게 한번 무산됐던 음.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음. 공공성은 최대화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음. 제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뭐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공공성이 떨어지거나 네. 뒷전으로 밀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 후반도 우리 지역 그 기업이고 또 강주에 대해서 애정을 음. 가지고 있고 네. 강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공익성 최고의 음. 협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예. 공공성의 요구하는 시에 대해서도 예. 따라 달라는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지연됐어요. 또 연기되고 지난해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넘어왔고 이뭐 때문에 쟁점이? 이게 원래 이제 일조운 네. 이상 되는 사업이거든요. 엄청난 사업이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에, 맡기는 도시공사나. 그 일을 해야 되는 주식업계사 호반 음. 측에서 네.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음. 듣는 네. 얘기로는 이제 쟁점이 네. 많이 있는데 네. <laughs>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네. 쟁점은 이제 레지던스라고 네. 하는 레지던스 예. 네. 그 건물을 개인 주거용으로 쓸수 있느냐 아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만 쓸수 있느냐 네. 아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기다리시면 저는 이월 중에 타결 될 걸로 생각합니다. 레지던스라는 있습니다. 말씀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심이 봤을 때 아파트냐 아니면 호, 그냥 그 다른 그 어떤 호텔 같은 거냐의 차이 이,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인 아파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음. 건설업체 이상의 입장에서는 분양하기가 쉽죠. 수익도 음. 올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강주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숙박업소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광단지에 오신 분들이 그 좋은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개인들이 아파트처럼 살게 돼버리지면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 그 이제. 그 타협점을 찾기 음, 위해서 네.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제 언론이 지적한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전에 어등산이라는 곳이 공공적 영역에서 이제 개발되면서 예. 과거 골프장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예. 개발하다가 예.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공공성과 수익성을 서로 이제 맞대고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다가 초화 호 아파트만 남고 공공성은 이름 어떻게 될까 하는 아마 그런 걱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온 현안들을 말씀드렸고요. 항상 들으신 거 상생 상생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예. 상생 하는데 왜 자꾸 상생 못한다고 얘기나 하 얘기 듣기도 할 텐데 요즘 뭐 상생을 넘어서 그건 필생이라는 얘기도 시도가네. 예.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군공항 예. 가장 먼저 지금 민간 공항을 전라남도의 무한공항으로 넘기겠다. 근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 그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에 어디까지 진행돼 있냐면 국방부의 네. 작전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한을 포함해서 해남, 신안, 영암 뭐 이런데 여섯 역경. 군데가 후보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국방부에서 이제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연말까지 이제 애비 이전 후보지를 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음. 네. 아그러 어, 그러는데 이제 무안에서 지금 이제 연말이한말 지금 지난 연말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예. 이제 무안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반대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자치단체장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아마 그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음시설인 궁공항을 네. 전라남도로 이전하게 되면 강주는 좋아지지만 음, 음. 이 전라남도는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꼭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거는 상생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좋고 강주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군공항이 옮겨가면 한 250만 평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도 만들 수 있고 국제 테마 도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강주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면 전라남도는 어떠냐 이게 이제 옮겨가는 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해변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소음 걱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음. 110만 평을 국가가 완충지역으로 사줍니다. 거기에는 뭐 주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음. 110만평이니까 아주 광활하지 않겠습니까. 공항과 공항 주변을 갖다완충지역로 예, 예. 사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 태양광 시설 같은 걸 하면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창출되고 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음. 4,50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음. 4,500억 원이면 어지간한 기초단체 단체 1년 예산하고만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걱정거리는 사람이 음.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공공항에 가면은 한 (6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음,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책사업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안전히 그 기초자치단체는 음, 음.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음. 의,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경상북도로 옮기려고 네. 하는데 음. 서로 기초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강주에 있는 소음시설이 우리 지자체로 오게 되면 시끄럽기만 하고 뭐 남는 네.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되고요. 깊이 네. 있게 따져 보면 네. 그 지자체의 발전에 가는 것이고 네. 지자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에 음. 음. 기여하는 것이고 음. 강주 전남의 상생의 길이고 음. 그런 미래를 보시고 음. 넓게 보고 길게 보고 판단해 음.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아까 말씀을 말씀하신 드립니다. 그 지난 8월 지난해 8월 상생 협의회 때 예. 민간공항을 이제 전남으로 얘기하시면서 시도지사가 이렇게 서로 합의할 때 시민들이 또 생각할 때는 시장님하고 전남 지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충분히 이제 전남 지역의 파트는 김영록 지사가 책임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게 꼭 이런 게 아니다 천백억오고 만충지대 뭐 말씀하신 거 되는 거니까 전남 지사가 충분히 설득해주고 또 여기서는 시장님께서는 또 민간 공항에 가지만 아쉽지만 예. 무항공항 키워서 같이 갈 편이 게다 된지 알았거든요 그렇게 안 되셨습니까 서로? 그데 이제 그렇게 네. 역할 분담이 된 거죠 사실상. 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각 지자체 우리 음. 의원님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이분들이 네. 다 선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이니까. 예, 선출직이니까 표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 것이고. 네. 실뭐 전라남도 지사와 제가 사인할 때 그때 음. 예, 무한 군수도 옆에 계셨죠. 네. 어, 그런데 음 어, 이제 좀 단기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음. 어, 얼마 전에 전라남도 지사께서 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음. 어, 군공항이 전라남도로 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음. 이걸 자기가 중재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 에, 우리가 상생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지사 그리고 실은 국방부가 빨리 예비 희전 후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어, 실은 뭐 무한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결정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음. 설명을 해 드리면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갈리게 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 주민 투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밟아 가야죠 그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지만 시도의 어떤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니까올 한해 예, 예, 예. 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혁신도시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는걸 가져온 시도의 공동의 노력이었는데 이걸 또 이제 유치와 함께 잘 키워나가는 문제 또한 시도에 같이 상생이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뭐 광주 시장이 좀 서운한 일이 뭐말 그대로 공동 발전 기금 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 시장에서는 서운함과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8월달에 우리가 강주 전남 음. 상생 발전 협의회를 하면서 네. 김영록 전남 지사와 저희가 음. 합의를 했죠. 네. 연말까지 공동 발전 기금을 만들고 네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금 운영위원회도 음. 만들자 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게 안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생관계가 삐걱거린다 든지 완전히 결렬 됐다 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 각자가 음. 이 이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네.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할 말씀 이 있는 거예요 음. 그 공동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돈이 지금 몇천억 들어갔는데 음, 기반 시설 그에 예, 그것도 일부도 지금 건져내지 못했는데 네. 이 세금으로 공동 발전 기금 만든다는 것은 음, 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들더라도 좀 천천히 만들자 음. 이런 말씀을 하,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그 말씀은 이제 당초에 시도지사가 합의했던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만, 음. 그래서 잘 의견을 조정해서 상승의 길로 가도록 노력을 음. 하겠습니다. 일단 좀 참고 예. 지켜보시면서 그 뭔가의 변화를 좀 바라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예. 혁신도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지금 현재 올해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한전 공대입니다. 한전 공대가 지난 대선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 국정 과제로 채택이 돼서 추진하는데 한전 공대에 대한 그 지금 범정부설 추진 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전 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까지 이제 개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범 국가 차원에서 조성 위원회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1차 관문이 뭐냐면 어디다 한정 공대를 설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입지 문제죠. 예, 네. 한정 공대가 강주로 오느냐, 전라남도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전라남도 지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전라남도로 가기를 바랄 것이고 강주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주로 오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해 관계 차원에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어디에 두는 것이 한전 공대가 음.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서 한전이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계속 커갈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쪽이 에너지 별리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전 공대가 그런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계적인 교수들이 진 와줘야 됩니다. 연구진들이 와야 됩니 연구진, 교수진들이 네, 와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와야죠. 그 사람들이 올수 있는 음. 정주요건.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연구기관도 바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또 이제 문화생활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음. 또 적정 수준의 생활도 이제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네. 양쪽에 맡겨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게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도의회 의장, 음. 그리고 강주시장, 강주시의회 의장이 그 조성위원회에서. 입지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음. 우리는 따르겠다는 각서에 다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음. 이제 그 결론을 따라야 되고요. 음. 강주에서도 세 군데를 추천할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도 세 군데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감안해서 거기서 지혜로운 결정을 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이어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예. 많은 시간을 보내 오셨다 하시면서. 이영섭 표 광주 만들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섭 표 광주 만들기 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2019년은 음.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신년사에서도 밝힌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추진하는 정책을 펼쳐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꿈꾸는 강주는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강주입니다. 저의는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시정 목표를 세우실 때 시장님께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이게 가장 큰 상위에 있는 개념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정의는 뭐고 풍요는 뭐고 특히 정의롭다라는. 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먼저 정의가 앞에 있고 뒤에 풍요가 뒤에 게 광주는 어. 어.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동안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음, 음. 일자리도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1인당 GDP는 3,200만 원인데, 네, 네. 우리는 70% 수준인 2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 하니까 2012년부터 음. 강주에서 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 관계를 예 그렇죠. 지난해만 해도 8,100명이 음. 떠났는데 음. 안타깝게도 이 중에 66%가 20대 30대 젊은이 들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강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음.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로운 번영, 음.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서 네네. 강주를 이제 대한민국에 우뚝 세워보고 싶다 하는 건데요. 그 수단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네. 하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네. 왜 그러냐면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강주가 직면하고 있는 음. 저성장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래?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을 네. 거의 끝냈습니다. 네.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일자리 경제 실장 자리도 새롭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강주시에서 집행하는 그큰 예산 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따지는 고용영향평가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공무원은 일하면서 평가를 의식 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었 느냐 이걸 따지도록 했고요. 그동안에 국지국지한 국집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하셨다고 하지만 피부로. 잘못 느끼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런 것들이 다 가려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거의 지난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올해. 올해는 이제 네. 네. 이 문제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요. 이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에서 이제 정의로운 곳이니까 당연히 풍요로워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게 일자리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때 그그 그 선거 때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우리 경제 자유 구역 얘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은 왜 필요하고 예. 앞으로 어떤 그림 속에서 이게 효과가 나타날 거를 보시는지 경제 자유 구역은 왜 음. 만드냐 하면 네. 애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음. 선진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네네.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고 네.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주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정이 되면 우선 이제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세금이 감면된다든지. 아, 예. 그리고 지금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규제를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들이 들어오기 음.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동안 에 이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이제 선거 때 나오면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얘기했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의를 해보니까 네. 2단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2단계라는 예. 거죠. 예. 네. 이제 1단계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주에 강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빅그린 산단, 이런 이제 그리고 에너지 산단, 이두 군제를 이제 포함시킬 것이고요. 근데 강주는 낙후된 지역이고 또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하나도 없고 예.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좀더더 더 빠르게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올해 2019년 하면 또그 시장님께서 그 위원장 맡으실 자리가 있으시죠. 전 세계인들을 맞이해야 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미 위원장입니다. 제가 전직 아, 위원장이니다 아, 예, 예 네. 그지군요 이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어 시민들한테 얘기하신다면 수영 대회에 대해서. 예, 금년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수영 선수권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가 이걸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계에서 네. 20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15,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세계 10억 명이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5개 이제 메가 스포츠 대회라는 게 있어요. 가장 네. 큰 대회가 네.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음. 그리고 이그 월드컵, 월드컵 네. 그리고 육상 선수권대회 네. 그리고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이렇게 큰 음. 대회거든요. 네. 그리고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대회입니다. 음, 다른 대회 기대 없나 보죠 예, 올해. 예, 예, 예. 아, 네. 그래서 이거는 강규를 세계에 알리고 네. 또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고 음.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는 것을 알릴 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걸로 좀 예측되고 북미 정상회담에 또 있, 있을 것같다는 상황이고 남북 정상회담에 서울로 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 북한 선수단이 수영대에 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그렇게 크게 이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남북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해서 민주 인권 평화 도시의 평화란 개념을 이번 수영대 때뭘 남길 평화적 메시지로 좀 구상하고 있으시거나. 그래도, 얕은 음. 이번 우리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음. 성공의 상당 부분은 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음. 예술단이 네. 참여해 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는 그래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 이제 선수로 참가할 때 또는 관광을 갈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박태환 선수라고 하는 걸출한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분을 빼면 또 스타 선수가 없죠. 스타 선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흥행이 안 되는데 네. 다행히 북한에는 음. 그~ 이아번이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열렸어요 헝가리, 헝가리 네. 거기서 거기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는데 북한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이빙 우리가 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그~ 아티스틱 수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 예예 네. 예, 선수들이 있어서 단일 팀을 이루거나 음. 북한 선수가 오면 음, 음, 음. 그런 흥행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제 주무부처라고 할수 있는 통일부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을 했고. 북한 측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수영 연맹을 피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피나 이제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렇고 음. 제가 얼마 전에 황제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황제우 다녀셨죠? 예. 수영 대회. 에 예. 예. 거기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 비용 음. 그리고 중계권 비용을 네. 다 우리 피나에서 부담하겠다. 아, 수영대회 자기 조직에 조직위원회에 부담하겠다. 예, 예. 조직위원회에서 네. 거기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북미정상회담도 음, 나름대로 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저는 반드시 참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다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되는 대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모터가 네, 다이브 네. 인투 피스 그렇습니다. 평화의 물결 속에 예. 말 그대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예, 예, 아, 예, 그네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당선 직후에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 직후에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신가요이 예, 예, 예. 의미,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정치인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저는 이제 많은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중앙에서 한 30년 이상을 근무했고 저는 마지막 제 인생 산막은 음. 고향에 내려와서 네. 우리 고향분들과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음. 일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도전해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도전 그렇지 않다면 네. 세 번이나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제가 실은 세어보니까차강급 이상만 아홉 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 예. 지금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짧은 6개월 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열심히 해서 남들은 됐겠지 그러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혁신적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공론화라고, 아니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하는 것도 혁신적인 공론화를 통했기 해 때문이고, 공공항 이전도 민간공항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을 강조를 하는데, 혁신은 실은 정치인에게 선출직에게는 무던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의 성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지만, 혁신을 이제 기존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기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그 편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 네네. 쉬운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 오늘의 일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포함하는 게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수 받고 떠나는 최초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거 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네. 혁신하다 보면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인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연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예.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강주형 일자리,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강주에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강주의, 강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강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년이 되고 역사의 변곡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2019년 광주시의 플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으로 이용섭 시장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광주 시민들은 이용섭 시장에게 희망 인사를 한것 같습니다. 일에 네, 대한 어떤 사랑, 네. 일에 대한 긍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을 사서 세번 도전하셨다는데 우리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채용한 것 같습니다. 올 2019년 그 성과가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lk the guy go banging on his door. You can throw your hands up. You can beat the clock. Yeah. You can move a mountain. You can break rocks. You